타임즈. 네, 슈퍼사롱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네, 요새 제가 바빠하고 개점이 옆에 있습니다. 네, 요새 뭐 저기 뭐야 바쁘게 곧 지나가겠죠 그래도? 네,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요새는 그리고 또 딱히 이렇게 뭐 맛있는 횟감이 많이 없는 시즌이라 네,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네, 곧 지나가고 조만간 이제 맛있는 여름 생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번 네, 모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로드원 50 스텔레를 빈테라를 해볼 건데요. 이게 저희가 했던 건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아직. 네. 이게 잡아 보니까 생전 처음 잡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워낙에 빈테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요게 빠졌나 봐요. 네, 없었습니다. 네. 자, 기존에 이제 했던 거를 보면 로드원 말고 그냥 50년대 텔레캐스터 그냥 했었고요. 이게 149만 9천원, 오늘 하는 로드원이 178만 9천원. 로드원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로드원을 요거 텔레 말고 스트랫을 했었어요. 스트랫. 그렇죠. 스트랫 로드원 50 스텔레캐스터는 이거랑 가격 동일한 178만 9천원이고요. 네. 그때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었습니다. 이 로드원은 안 그래도 우리가 로드원도 좋아하는데 빈테라도 좋아하니까 빈테라 로드원은 뭐 좋겠죠. 뭐, 네,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때 선생님이 빈티지 기타 치며 길에서 테라 맥주를 네. 10.0 주셨고요. 저는 원더풀 빈티지 원빈 9.5. 제가 그냥 빈테라 50대는 현대적 빈티지 현빈 드렸었거든요. 네, 현빈 원빈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로드원, 네. 로드원 50 말고 그냥 50, 네. 그냥 50 텔레 149만 9천원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었죠. 네. 제자들아 웬만하면 빈테라 사라. 저는 이게 약간 그 속이 빈 소리 난다고 해서 네. 속빈테라에서 9.5, 9.0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던 기존에 이미 다른 전작들이 다 초고득점을 됐죠? 네, 받아갔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네, 빈테라 로드원 50 스텔레캐스터 178만 9천원의 가격. 과연 이거는 그 이제 아주 또 궁금했던 스쿼드로 돌려보는 게 네, 이제 기대되는 네. 그런 악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기존의 스쿼드가 아니었던 거 기준으로 로드원 스트라토캐스터가 10.0, 9.5였는데 네. 과연 이 50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텔레는 기대가 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바디는 엘더의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이플의 식 50스 U쉐입 넥이고요. 네.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이 통이죠? 통이죠? 네, 네. 메이플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 7.25인치 빈티지 공률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 빈티지 톨프렛.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50스 싱글 코일 핫텔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베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이거. 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저 이제 트윈 리버브인데요. 반응 속도 좋고 네, 뭐 명불허전이죠. 네, 네. 네. 마샬로 복습. 와, 네, 좋다. 3단
치면 치는 대로 소리 나네요. 네. 빈테라와 뭐 로드원의 매력을 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이번에도 네. 뭐 충분히 매력 발산하고 있네요. 네.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트윈 리볼브의 좋다 진짜. 네. 네, 레드락이고요. 시원시원하게 게인도 잘 봤네요.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 게인이고요. 개인이 의외로 시원시원하게 잘 먹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속빈테라 뭐 이런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약간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만 그래도 기존의 텔레에 비해서 이 로드원이 조금 더 속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네. 공간은 있으나 네. 재료는 좀 더 많은 느낌. 네, 그러면 바로 반주를 쳐서 일단 기본 느린 블루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락킹한 느낌으로 레드락 6415 네, 한번 달려볼게요.
좋다 이렇게 뭐 좋다. 빈티지한 느낌 하나 그리고 좀 락킹한 느낌 하나로 이렇게 모니터를 해봤는데 락킹한 느낌에서 전혀 빠지지가 않는 네 화끈한 개인향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차피 검증이 된 라인이고 검증이 된 모델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 좋네요. 매력적입니다. 진짜 좋네요.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할게요. 길에서 낡지만은 않았다. 길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길에서 낡지만은 않았다. 네. 로드 원뿐만이 아니고 네, 로드 디벨롭드 뭐 이렇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속이 빈 그대 속이 빈 속빈 테라 이렇게 드렸었는데 네. 빈드찬 테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 있어요. 네, 좀 차 많이 네, 차 있어요. 빈드 뭔가 빈드 꽤 많이 뭐 있습니다. 꽤 차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제일 저거네요. 스쿼드가 제일 기대되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따단. 네, 선생님 사운드 28, 오호. 가성비 16, 예. 그리고 편의성 17점, 디자인 17점, 78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9, 오히려 제가 선생님보다 하나가 높아요. 가성비 16, 네, 편의성 15, 디자인 오. 16, 총점 76점 나왔습니다. 가뿐히 높네요. 네, 평균은 77점. 네. 7땡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약간 80점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아주 약간 해봤습니다만 네. 역시나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운드 상에서 보면은 이제 그 위쪽에 모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한 요 정도 선에서는 이제 막 30점대 막 초중반으로 치고 올라가기엔 약간 여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이거보다 더 가격대가 높아지고 퀄리티가 좀 더 좋아져야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가격대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네, 그런 기타고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을 저희가 해볼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메리칸 쪽이 저희가 예전에 이제 10점 만점의 그 점수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가성비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맥펜이 점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미펜 자체가 아무래도 사운드 쪽에서 조금 더 30점을 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게 있다 보니까 네. 오리지널리티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뭐 이제는 비슷해지지 않았나. 예. 예전에는 맥펜이 좀 많이 높았다면은 예. 지금 이제 미펜도 충분히 사운드로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고 맞아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 네. 디럭스입니다. 디럭스. 네, 저것도 저희가 처음 해보는 모델인데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맥펜과 미펜을 연속으로 이제 비교해보는 재미있는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